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요새 저 저서 쓰신다고 굉장히 바쁘시다 그러는데요. 이 아, 마무리 네요. 단계 들어갔습니까? 끝냈습니다. 아, 다행히. 끝냈어요? 예. 와, 축하드립니다. 그 제일 마감 작업을 다 끝내셨어요? 넘겼어요? 출판사에 완전 넘겼어요? 예, 넘겼습니다. 그 제목이 뭡니까? 제목 아직 안 정하셨나요? 아직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네. 주제는 한국인의 민족 심리에 대한 책입니다. 한국인의 민족 심리. 예. 간단하게 좀뭐한 줄만 좀 소개해 줄수 있습니까? 예,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네. 민족성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요. 네. 우리, 그다음에 인간 중심, 그리고 비종교, 그다음에 도덕, 낙천,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우리 한국인의 그 민족적 특성, 민족성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걸 정리했습니다. 적극적 평가를 하신 거네요, 그죠? 아, 우리 민족이 좋은 게더 많은데. 네, 더 많은데. 이게 옛날에 있다가 이제 사라진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사회가 문제가 생기면서 네. 약화된 것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도 그래도 네. 많이 살아남아 있고, 외국인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좀 드러나는 이제 그런 특성들 다섯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요즘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우리 저 김태형 소장님이 연구하신 한국인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그 민족 성향 그런 부분들이 네. 닮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요즘에요. 위에 계신 분들 그렇죠. 중심으로. 예? 네네네. 그 그래서 사람들은 뭐 우리 민족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미 민족성을 상실한. 네, 그분들 다섯 명을 저희들이 이태원 참사의 5인방, 이 5인방에 대해서 오늘 소장님께서 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다섯 명은 윤석열, 이상민, 정진석, 그리고 윤희근, 오세훈인데요. 네. 맞습니까, 소장님? 누구부터 먼저 네, 뭐, 하시겠습니까? 뭐, 이 다섯 명 하나하나의 심리 분석을 하기보다는, 네. 윤석열 정권 자체가 네. 지금 이태원 참사가 더 이상은 자기들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오만, 네. 자신감, 그런 걸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공안 통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이 공안 통치를 진행하면서부터 지지율이 약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엄청나게 낮은 지지율에서 한 네. 40%대 정도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원래는 그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니죠. 50%가 안 되니까. 예. 그런데 이런 심리라고 보시면 되죠. 맨날 꼴찌 하던 애가 네. 이제 탈꼴찌를 해서 약간 중하위권으로 올라갔어요. 예. 그럼 그 굉장히 이제 그게 큰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닌데. 네. 이제 이런 데서 어쨌든 윤석열 정권은, 야, 뭐, 우리가 이 정도면 국민적 지지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식의 네. 주관적 해석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네. 다음에 공안 통치를 시도하면서 이제 민주당이 좀 수세에 빠진 듯한 면이 있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또, 노동계의 어떤 파업 같은 것도 물리력 같은 거로 이제 공권력으로 진압하고 이러면서 자신감이 붙은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뭐 힘으로 좁히니까 이제 다 정리가 되는구나. 아, 오인하고 있구만, 완전히. 그렇죠. 그럼 뭐 이태원도 뭐 내가 좀 만약에 더 까불면 밟아버리면 되지. 뭐 이런 정도의 조금 자신감 같은 게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뭐 대책은 고사하고 제대로 뭐 사과도 안 하고 그런 태도를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섯 명이 다 그래요? 아니면 대통령만 그런 거예요? 아, 이상한 사람들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머지들은 이제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다가 대통령이 짖으면 같이 짖고 대통령이 울면 같이 우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오세훈 시장은 좀 상대적으로 좀 독립된 인물 아니에요? 그 서울시장인데. 근데 오세훈 시장이 뭐 지위는 그런데요. 겁이 많아요, 좀 이 사람이. 아,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변절자 출신이잖아요. 뭐 나름 이제 약간 민주진보 쪽에 있다가 변절해서 저쪽으로 간 뭐, 사람들인데. 민주 변호사인가 뭐 하다가, 네네네. 시민운동도 좀 하고.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변절자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폭주형 변절자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단신형 변절자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폭주형 변절자는 자기가 무너지는 거죠, 내부에서. 네. 그동안 자기가 같이 지켜왔던 걸 다 버리고 상대방에 가서 그쪽 편이 돼서 이제 떠드니까 네. 이제 정신적 혼란도 있고. 김문수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이제 거기 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굴러온 돌이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제 박힌 돌들이 막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더 과격해져야 됩니다. 더 세게 그냥. 네, 그래서 이제 거의 폭주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 네, 정신적 혼란과 그런 어떤 살아남기 위한 이런 게 합쳐지면서 거의 이제 맛이 간다 그럴까요? 그게 폭주형 그 변절자. 폭주형 변절자. 그 다음에 네, 다른 변절자. 김문수고. 네. 근데 또 하나 이제 간신형 변절자는. 네. 간때기가 좀 작아가지고. 간때기가 작았어. 네, 가서 이제 눈치 보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이 상황에서 또 혹시 이쪽이 약해지면 딴 데로 또 튀어야 되는데. 네.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네. 오세훈 시장이 약간 그쪽이에요. 그래서 예, 오세훈 시장은 이 여론이라든가 네. 권력의 움직임 이런 걸 잘 관찰하고 있다가 아. 그 되는 쪽,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쪽에 가서 붙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를 잘 하죠. 이랬다 저랬다를 잘 합니다.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가 터져서 네. 처음에는 버티다가 예. 국민들의 이제 비판이 아주 거세지니까 예. 악어의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또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또 딴 얘기를 또 한 상황이란 말이죠. 네. 이렇게 오세훈 시장은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이제 갈짓자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장님, 근데 왜 오세훈 시장이 말이죠? 그 시청 앞에다가 그 유가족들이 분향소를 차렸잖아요. 시민 분향소. 예. 왜 그걸 인정하거나 허용하지 않고 뭐 개고장만 날리면서 철거하겠다고 으름장 놓은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 그 오세훈 시장은 네. 과감하게 자기가 이건 아니다. 이것들은 봐줄 수 없다 하면 철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아예 그러든지. 그것도 안 해요. 그것도 안 하고. 또 여론이 좀 두려운 거죠. 약간. 아. 그랬다가 이제 뒤에 후폭풍 같은 걸 두려운 거죠. 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허용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또 깨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중간책으로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그럼 그 심리적 분석을 했을 경우에 시청 외 분영소 그냥 나는 뭐 나는 그래도 난 좀 대충 하려고 했는데 저분들이 안 나가니까 놔둡시다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약삭빠른 기회주의자니까 아. 이거를 철거했을 때 네. 손익과 철거를 하지 않았을 때 손익을 계산해서 만약에 철거를 하지 않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안 하겠죠. 아. 근데 만약에 철거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면 시도를 할 겁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아, 이미지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라 좀 무리해서 그걸 철거해서 말밥에 오르는 걸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권 내부의 이제 기류라든가 윤 대통령의 이제 의중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행동 바꿀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사람이죠. 긴장해야겠다. 언제 거기 또 기습적으로 치고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본인이 어떻게 판단하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기회주의자들 좀 많이 연구해야지만 그 시청 앞 분향소가 그대로 있을지. 그 국민적 압력이 크고 네. 저항이 강하다 이렇게 느껴지면 못하겠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네. 포인트겠죠. 네. 자 어제 그 탄핵당한 이상민 장관. 네. 이 사람 뭐 대통령 고등학교 후배라 그래서 말이죠. 열심히 충성하고 했는데 국회에서 탄핵당했어요. 이제 그동안 한 3개월인가요? 180 동안 직무가 정지되는데. 그동안에 네. 뭐 하나 이 사람은? 네. 뭐 이제 뭐 좀 쉬면서 네.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줄 때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차피 자기 실력으로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아니고 아.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고 때문에 올라간 사람이고요. 네. 그의 보호 아래 장수한 거죠. 지금까지 했으면. 그래서 아마 이제 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제 대통령이 알아서 챙겨주시겠지만. 아 장관직 쫓겨나도? 네. 기분은 좀 안 좋겠지만, 네. 그 이상민 같은 사람들은 어쨌든, 거짓말, 변명, 네. 망언,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쏟아내는 그 자격 미달의 장관인데요. 네. 사실, 우리 정상인이 볼 때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또 거꾸로 보면 이 비정상적인 인간들한테는 그런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요?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일상인 거죠. 네. 특히 국힘당 같이 반국민적 정치를 하는 정당은 국민을 속여야 삽니다. 네. 국민을 속이지 못하면 무너지겠죠. 그래서 국민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이 반국민적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네.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사기를 치고 국민들을 상대로. 네. 그게 하나가 이제 있고 또 하나는 심리적 측면에서 네. 정신건강이 안 좋을 때 지금 네. 마음이 병들었을 때 이 방어 심리가 강해지면서 거짓말과 변명이 이제 습관화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이. 그렇죠. 이제 일단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겁이 많고 네. 자신감이 없고 뭐 이러니까. 네. 그게 합쳐져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국힘당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그 국민들을 속이는 예. 그 거짓말 정치를 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데다가 네. 정신 건강도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일반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행태들,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네. 또 뭐 망언을 내뱉고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 가장 강한 사람 아니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윤석열 정권은요. 네. 충성 관계로 묶어진 집단이 아니에요. 아,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죠. 하나는 네. 두려움. 그러니까 조폭 영화들 보면 조금만 잘못하면 보수가 막 이렇게 까잖아요. 네. 엄청 부하들 팹니다 막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조직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어떤 목적, 그 대의명분을 기초로 모인 집단이 아니거든요. 네. 그야말로 사익을 위해서 똘똘 뭉친 집단이기 때문에 조폭식 그 관리, 그러니까 힘을 통한 공포 분위기를 통한 관리가 기본이죠. 네. 아마 이제 군기를 잘 잡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런 거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떡고물이죠. 떡고물. 아. 네, 내가 나를 따라서 이제 충성하면 하는 척 이제 겉으로라도 하면 알아서 자리도 하나 주고, 그렇지. 장관 자리도 주고 다 챙겨주겠다. 너희들 이제 정권이 끝나고 물러날 때쯤에는 부자 되게 해줄게.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로 쉽게 하면 채찍과 당근이죠. 아. 이걸로 움직이는 집단이지. 네. 충성심의 기초에서 움직인 집단이 아닙니다. 최소한 충성심에 기초해서 어느 정도의 집단이 형성되려면 전두환 정도의 대인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전두환이가 그래도 자기 측근을 잘 챙겼거든요. 장제동 뭐. 네, 장제동. 네, 그런 사람들은 나름 이제 인간적으로 약간 네, 그 충성을 바치는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측근들을 잘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정도로 측근의 충성을 유도할 정도의 인품은 없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이제 대인 기술이라든가 그냥 술 먹이고 스틀림을 까고 네. 안 되면 뭐 좀 던져주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관리하는 네, 조폭식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조폭식? 그래서 충성은 아니고 네. 그냥 복종하는 거죠. 복종. 아. 네. 그리고 딸랑딸랑 거리면서 옆에 붙어있는 거고. 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권력이 취약해진다. 그렇죠. 그럼 우르르 흩어질 가능성이 많은 집단입니다. 이제 자기 챙기고. 예. 네, 배신의 칼도 꼽겠네요. 조폭, 그렇죠. 조폭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같이, 네. 같이 죽자 이런 거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 소장님 보시기에는 배신의 칼 제일 먼저 꼽을 사람이 누구 같아요? 이 측근들 중에서? 아, 글쎄요. 그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누가 네. 될 수도 있죠. 한동훈 장관이 될 수도 있고. 네. 이상민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장제원은 가능성이 없습니까? 장제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신의 네. 칼을 꽂으려면 약간 간이 이제 예, 있어야 되거든요. 배밥으로 나와야죠. 예, 예, 그런 기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이제 약해서 맨날 이렇게 머리 조아리는 사람들은 네. 칼을 꽂아도 제일 늦게 꽂겠죠.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따라가는구나. 누가 칼 꽂으면은 같이 예, 나도 칼 난 내가 내가 어쩔 수 없이 충성했어. 협박해갖고 어쩔 수 없이. 공포였어. 누군가가 선빵 날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몰매가 쏟아지는 겁니다. 자, 그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시는데 어제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대해서도 의회의 폭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이분은 전에는 이렇게 말이 거칠지 않았는데 충청도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 사람은 네. 날이 갈수록 더 말이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정진석 같은 사람이 이제 거칠어지는 거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윤핵관이니까 예. 대통령이 지금 약간 흥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힘으로 다 제압이 되는데 괜히 쫄았네. 뭐 이번 기회에 다 눌러버리겠어. 이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쫄개들도 네.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과격해지고 아주 보합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참그 특이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네. 일부 유가족들이 유족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해괴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이 얘기는 뭐 사실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죠. 네. 50%도 못 받았나요? 하여튼 뭐 겨우 넘었나 하니까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50%의 투표든 뭐든 간에 일단 뽑혔으니까 업무 수행은 할수 있는 거죠. 뭐 주장도 할수 있고. 네. 이태원 유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에서 몇 퍼센트냐와 상관없이 네. 유가족의 의사를 대변하는 활동, 또 그렇죠. 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을 할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네. 입을 막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니까 너희는 입 다물어라. 그렇지. 그러면 유가족 뭐 예를 들면 150몇 명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 모이면 그 사람들만 인정해주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한마디로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입을 닥쳐라 이런 얘기인데 네. 이게 국힘당의 그 아주 오랫동안 써왔던 분열해서 통치한다 하는 이제 전형적인 방법이죠. 네. 통치 방법. 사람들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네. 유가족들을. 그리고 국민들한테 저 사람들은 진짜 전체 유가족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네. 극단적인 극렬한 세력이다. 일부 불순한 유가족. 옛날에 그런 프레임을 많이 네. 썼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소장님, 이게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네. 소장님도 뭐 자제분이 계시겠지만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이번 이태원 참사 문제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말이죠. 눈물을 흘리고 정말 어떻게든 저분들을 위로해 줄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당연하게. 거의 대부분이나 인간이라면 국민이나 그럴 그렇죠. 텐데. 근데 뭐 네. 이분들은 지금 거론하시는 이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런 감정이라든가 공감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그러고 은폐하려고 그러고 이것을 말해 정치적 쟁점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네. 그 원래 권력자들이 다 그렇습니까? 권력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네. 이 사람들은 왜 그래? 정말로 최악의 네. 인간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 역사상 네. 가장 질낮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요? 질이 낮은 사람들. 질이 낮은 사람들. 저열한 인간들이 정권을 잡았다. 이런 정도로 네. 저열한, 정권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뭐, 그냥 옛날 얘기를 하나 예. 하자면, 예전에 이제, 사단이라는 걸 주장했지 않습니까? 성리학 쪽에서. 우리 사단, 전통적으로. 사단에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마음이라 그래가지고, 뭐,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뭐, 십이지심,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수호지심은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부끄러움을 아는 거죠. 염치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이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집단은. 예. 근데 맹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이 수호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맹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무수호지심, 뭐 비이냐 그래가지고 인간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이네 가지의 마음, 특히 수호지심 같은 게 없다면 인간이 아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 집단은 네. 기본적으로 인간이 아닌 거죠. 이 성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도 네. 인간 본성을 상실한 집단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도저히 그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끔찍한 참사 앞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네. 어떻게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심리학, 네, 말씀하십시오. 예. 여태까지 그런 사람들이 집권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처음 봤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이해를 못 하면서 네. 아, 너희들도 어떻게 인간인데 그럴 수 있지?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인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저는 정신건강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네, 저거 인간인데 그 저렇게 하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짜증만 나고 우리가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렇죠. 예, 스트레스 받는 거네요, 네, 완전히. 스트레스 그렇습니다. 받는 정권 아니에요.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인간이 뭐 몸만 형태만 가지고 있다 인간인가요?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든가 마음을 상실하면 이미 인간이 아닌 것이죠. 근데 소장님, 동물도 말이죠. 동물도 네. 저는 이렇지 않은 거. 동물도 상당히 공감 능력이 있고요. 네. 동물도 보면은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같은 종의 자기와 같은 종의 고기는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죽이지 않는다 그거는. 네네. 동물도 다 공감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심리학적 분석에 입각해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라는 거는 뭐 인간이 아니라 그러시니까 뭐 제가 더 언급할 가치는 없습니다만 공감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 어떻습니까? 동물들은 예를 들면 이제 원숭이 네. 같은 경우에 자기 동료가 고통받는 걸 보면 괴로워하는 그런 네. 실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냥 자연적으로 나랑 같은 종이니까 공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인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나랑 같은 종이라고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하려면 상대방과 나와의 어떤 유대, 연대, 나랑 저 사람이 같다. 뭐 이런 어떤 인식이 전제돼야 공감이 가능한데요. 네. 이 사람들은 국민들을 자기랑 똑같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이제 엘리트 지배층이고 네. 국민들은 우리가 지배하고 전 돈 뜯어내야 될 개돼지들이다. 네.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일단 공감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토리가 죽으면 되게 슬퍼할 것 같거든요. 네. 개 가지고 자기가 키우는. 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그렇게 하는 거죠. 나랑 같은 유대감이 있는 대상 네. 이런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감을 하지만 네. 그 나머지 아닌 사람들은 다 제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사람이 네. 사람이려면 네. 인간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사육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수단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아.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주의자들인 거죠. 네. 그래서 공감 능력이 없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 네. 뭐 일부 극소수 대상에 대해서는 약간 가질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없다고 보여지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심리 분석을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예. 공감 능력 자체가 워낙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하기 좀 힘들 정도로 네.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죠. 예. 그리고 현 정권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네. 설사 자기들이 공감 능력이 없다 쳐도 네. 국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화를 내고 어떤 얘기를 하면 좋게 받아들여지는지 받아들이는지 네. 그런 판단 능력이나 사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 것이 있다면 말을 그렇게 막 하진 않을 거거든요. 네. 말을 할 때마다 국민들을 화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판단 능력도 없어서 머리도 네. 없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 공감 능력이 없는 거를 감추지 않고 그냥 드러내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건 인간이 이제 세상을 사는데 연대와 공감, 또 내 옆에 사람이 있고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 또 함께하는 사람, 기쁜 사람. 이런 거에서 사는 게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소장님? 네. 이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없죠. 말씀하신 대로. 그럼 어떻게 네. 살아가요? 뭘 갖고 살아가요? 참 궁금해. 아니면 그 사람 사생활 내가 걱정할 이유는 없는데, 네. 참 궁금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우리 인간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 인간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네. 근데 그걸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예. 타인들을 사랑하고 타인들과 함께하고 이 기쁨을 모르거든요. 네. 그럴 때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은 뭡니까? 정신병적인 쾌감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권력욕, 아. 그 다음에 지배욕, 아. 통제욕, 그 다음에 학대에 대한 욕망, 네. 또는 우월주의를 추구하는, 우월감을 추구하는, 즉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 네. 같은 이런 병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기쁨은 알지 못해요, 인간적인 기쁨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서 제대로 된 인간다운 기쁨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더더욱 병적인 쾌감에 중독돼 가고 그걸 추구하게 됩니다. 권력욕, 과시욕 또 뭐라 그러셨죠? 네. 뭐 이제 병적인 명예욕도 들어갈 수 있죠. 명예욕. 아. 네,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지배 통제욕. 아. 그다음에 이제 아주 안 좋은 경우로 학대하고 저 하는 욕망. 갑자기 그러니까 그야말로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병적인 욕망들 다.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녀가 떠오르네. 제가 봤을 때 그녀가 떠오르죠. 예, 떠오르네. 네. 딱 그냥 과시욕, 명예욕 뭐 이런 거 얘기하시니까. 네, 소유욕도로. 그 사람들은 그거 외에는 다른 기쁨은 모릅니다. 진정한 기쁨은. 네. 그러니까 인간사에서 가장 큰 기쁨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 기여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거든요. 네. 내가 인류를 위해서 큰 기여를 했다. 네. 뭐 가치 있는 어떤 창조물을 남겼다. 네. 이런 기쁨들이 굉장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 사람들은 겪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모르고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네. 병적인 쾌감, 정신병적인 쾌감을 쫓을 네.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면 하여튼 국민의 선거에서 뽑혔잖아요. 그걸 국민의 지지를 네. 받고 어? 국민이 박수 치고 그럼 가장 큰 기쁨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인정을 받는 거네요, 국민들로부터. 그거보다 세상에 더 행복하고 기쁜 게 세상에 어딨어? 아, 나라면 그렇겠어, 정말. 어? 라고 뭐 대통령도 아니지만. 병적인 욕망은 네. 충족될 수 없어요. 아. 어느 순간이든 충족되지 않습니다. 네, 병적이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부족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면 또 불안해지고. 네. 그래서 중독된다고 제가 표현한 거죠. 대통령이 돼도 소용 없습니다, 이거는. 네. 뭐, 어떻게 보면 황제가 되면 좀 모르겠어요. 이제 윤석열 황제가 돼서. 네. 종신 집권을 할 수 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네. 그래 되면 조금 만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안 될 겁니다. 네. 끝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욕망들은. 그래요. 그래서 병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국민들은 우리 어떻게 해요? 아, 국민들. 대통령 권력은 엄청나게 막강한데. 네. 그 인간이 예, 집권할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 정권하고 있으니까 빨리 인간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저는 기대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보였다고 네. 네. 생각하고요. 아, 그래요? 더 이상 뭐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참. 지금 그 쓰시는 그 저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출간됩니까? 네. 뭐 빠르면 여름경에 출간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 그 정도 편집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빨리 그렇죠. 하면 한두 달이면 되지 않나? 아, 근데 그 전에 쓴 책이 있어서 이제 그거는 조금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아, 두 권을 쓰셨어요? 아, 하나는 작년에 썼는데 아직 네. 이제 출판사 사정으로 좀 늦게 출간이 돼가지고 네. 예, 이제 초에 봄에 이제 한번 나올 것 같고 네. 여름에 또 한번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나오셔서 책 좀 들고 나오셔갖고 시청자분들에게 예, 예. 좀 알려주시고 네, 네. 그러셨으면 그동안 또 이제 저서 쓰시라고 많은 연구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을 얘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전 오늘 저 여러 가지 더 묻고 싶은데 지금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김기현과 안철수 나경원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무엇인지 좀 그 다음에 한번 좀 전당대회 아직 예, 한 달이 예, 남았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조만간 우리 저서 다 마치셨으니까 조만간 저희들이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장현준 변호사의 정법시대. 정법시대 잘 되시죠, 요즘에? 강남에서. 네.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네. 학원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또 2차 가해 피눈물을 흘리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누구죠? 법원의 임정엽 판사 재판부 등까지 예. 나왔던데.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가족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네. 그 신자유연대라고 하는 뭐 소위 말하는 극우 단체들이 네. 그 이태원 광장의 시민 분향소에 찾아와서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때 아수라장된 경우도 굉장히 맞습니다. 많았고 예. 세 가지 부분이었는데 일단 접근 못하게 해달라 가처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확성기나 이런 걸 사용해서 뭐 저주의 말들을 퍼부었잖아요. 그건 못하게 해달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수막을 그 근처에 정말 많이 붙여놨었어요. 그 현수막의 내용들도 사실
그냥 보다 보면 정말 뜨악할 만한 얘기들, 이런 발언들이 같은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인가 싶을 네. 정도 현수막들도 나왔었는데 네. 이 세 가지 못하게 해달라 이게 뭐 많은 요구가 아니잖아요. 그냥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뭐 일단 그 판결문에 담긴 표면적인 이유는 네. 일단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 유가족들의 어떤 인격권이라든지 그런 행복추구권 같은 그런 추모할 수 있는 권리와 그리고 뭐 극우단추라고 해도 그 극우단체의 어떤 집회의 자유, 이 두 부분을 형량을 했을 때 무조건 집회의 자유를 뭐 보장을 안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취지예요. 네.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좀 납득되긴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네. 뭐 일단 접근을 금지하는 부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네. 그 근처에서 막 확성기 틀어서 얘기했던 거 뭐 이를테면 뭘 더 말하냐, 선동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정말 제가 옮기면서도 가슴 아픈 얘기죠. 뭐 무슨 파리에서 지한이 어머니가 쓰러져 실신 당하지 않았죠? 그쵸 뭐 아, 참 시체 파리 뭐 이런 말을 어떻게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네. 말을 했던 거를 두고도 다 뭐 유가족들에 대해 직접 한 말이 아니라든지 뭐 직접 한 거로 보기 개연성이 없다든지 뭐 이런 취지로 다 인정하지 않았고요. 근데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뭐 유가족에 대해 직접 했다라기보다는 뭐 정당을 향한 거다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그 유가족 단체 그 대표분 계세요. 네. 이 대표님을 향해서 직접 그 현수막에 사진까지 넣었던 그런 현수막도 있었는데 예. 아버님. 그렇죠. 네. 그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거는 유가족에 대해서 한 건 맞는데 바로 떼었기 때문에 현수막을 바로 또 떼어냈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를 억압할 만큼의 어떤 개연성이 없다 뭐 이런 취지로 판결을 했는데요. 사실 네.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결론을 정해놓고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변호사님 보시기에. 글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을 인정해주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전에서 이거를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옳고 그름 이런 거는 다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영역이겠지만 그렇죠. 예. 저는 유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10월 29일 날 그날 밤에 네. 법도 없었고 제도도 없었어요. 그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그놈의 법치주의도 없었고 제도도 없고 지자체도 없고 정부도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호해주는 아무도 없이 그 정말 생떼 같은 자식들이 그렇게 서울시 한복판에서 떠나보냈는데 네. 이제 와서는 법과 제도로 판결로 가처분을 신청했더니 법과 제도로 그걸 받아주지 않고 네. 그래서 그 이태원에 있던 시민분향소가 너무 힘드니까 서울시청으로 갔습니다. 네. 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법과 제도 하에서 여기에다가 분향소를 설치하면 안 되니까 치우래요. 그 개고장을 냅니다. 네. 법과 제도에 하에서. 유가족들이 지금 얼마나 가슴에 피눈물이 날까요? 본인들이 그 자식들이 죽어갈 때는 그놈의 법과 제도 없어서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지금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는 게 결론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잘난 법과 제도를 들이대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법원이라 그러면은 사실상 최후의 네. 보루다 그래서 그렇죠. 법원을 믿고 말이죠 우리가 항소도 하고 아니면 소송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건데 네. 법원에서 이러한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은 저는 뭐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법이라는 게 뭐 국민의 생활과 안정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건 정도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법원에서 판시를 한다는 게 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이게 유가족들은 이 법원의 판결을 보고서 2차 가해를 신자유인가요? 거측에서 예. 자기네 한 적이 없다. 그렇죠. 벌써 뭐 보도자료가 나오죠. 이거 이 판결을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2차 가해 그동안 했던 게 아니다. 아니다. 가짜뉴스다. 뭐 이렇게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법원의 판결이 뭐 이 재판부가 그걸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결과적으로는 나쁜 의도로 쓰이게 되는 법원에서는 거죠. 법원에서는 신자유연대 측이 한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만큼 소명이 불충분했다라는 취지인 건데 사실 이 판결로 인해서 다른 이제 소위 말하는 극우단체들에게 네. 안 좋은 시그널을 주는 거죠. 뭐 그걸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니 뭐 이렇게 해도 아니 법원에서 괜찮다 하네 라고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적인 책임을 생각해 본다면 법원에서 이런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과연 2023년 선진국이 됐다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맞는 판결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참 다시 말하기도 어려운 그렇게 생떼 같은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일찍 보낸 그 유가족들한테 우리가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 사회적으로 우리가 연대해서 같이 치유하고 함께 그분들 손잡아주고 눈물 닦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정말 묻고 싶은 정말 그런 심정입니다. 그럼 그 지금 시청 앞에 있는 분향소 그것도 위법, 네. 위법행위예요? 법과 제도에 따라 네. 네, 그것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치우라는 거고, 그래서 대집행 개고문이 지금 나왔고, 네. 일주일 정도 연장해서 아마 뭐 15일 정도까지로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15일이든 30일이든 뭐 내년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 근거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분향소를 여기다가 설치해놓을 근거가 없으니 나가라. 이거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거고, 네. 그 유가족 여러분들은 정말 정말 저는 피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런 법과 이런 제도 같은 게 귀에 들어올까요? 그런 법과 제도가 자신들의 자녀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이 정부가 서울시가 법과 제도를 들이대면서 나가라고 하는 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굴 예. 위한 법과 제도인지 그러니까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죽을 때는 법과 제도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좀 추모 좀 해보겠다니까 법과 제도로 그 추모를 막으면 도대체 국가가 왜 존재하고 지자체가 왜 존재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그런 추모나 이 정도의 치유, 이 정도의 연대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회라면 정치가 왜 필요합니까? 정치가 이런 사회의 아픔들을 따뜻하게 치유하라고 있는 게 정치인데 네. 그게 안 된다면 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네. 자, 뉴스 보셨겠지만 네. 뭐야 저 얘기 좀 간단하게만 여쭤볼까요? 네. 그 이재명 당대표가 예, 10일인가 출두하죠? 그렇죠. 충남, 금요일에 갑니다. 네, 그 네. 백현동 사건입니까, 그건? 일단 아니 대장동 대장동 예. 또 남았어요? 더 좀 그때 대장동 관련 사건이 너무 많아서 예. 조사를 한 번에 할 수 없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고 네. 그래서 이미 한 번 갔다 오셨는데 한 번 더 해야 된다 하도 그러니까 네. 대표가 주중에는 야당 대표로서 내가 일을 좀 해야 되니까 주말에 가겠다라고 했더니 굳이 주말에는 안 된다. 네. 왜 그래요? 왜? 근데 합리적인 지금 여러 가지 추측들이 벌써 지금 진보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2월 10일 날 확실히 기억하셔야 될 게 그날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그 주범들, 권오수 네. 회장을 비롯한 그 공범들의 1심 선고가 그날 있습니다. 그거 약하실래요? 그날 기사가 아마 쏟아져 나올 텐데 이재명 대표의 그 출석 기사도 같이 또 나올 거라서 네. 그날을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벌써 진보 진영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뭐 노렸는지 안 노렸는지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사실 그날은 대표의 소환보다 그 주가 조작 판결 1심 선고가 훨씬 더 저는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권오수 그 일당들이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선고문에 김건희 여사 얘기도 나오고 그러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판결문이 나올 중요한...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미 그래요? 재판 과정에서 너무 많이 그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 민주당에서 그동안 그 김건희에 대한 그 의혹들을 제기하고 특검하자고 했던 근거가 우리가 어디 떠도는 뭐 풍문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재판정에서 그 재판을 임하고 있는 검사 입에서 나온 얘기들이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판결문에 어떻게 적힐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지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뜯어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검찰 권한 축소 법안 추진하고 있다 그러는데 말이죠. 조선일보에서 뭐 그냥 길게 썼더라고요. 하여튼 뭐 제가 보니까 이거 결론적으로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가짜 뉴스니까요. 어. 한동훈 장관이 본인 가짜 뉴스였다고 10억 손해배상 청구했잖아요. 네. 이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짜 뉴스니까 한동훈 장관의 명예는 한 10억쯤 되는 거라면 네. 이재명 대표의 명예는 얼마쯤 될까? 이거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뭐냐면.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작년 말쯤에 지시를 했다 이런 기사였어요. 조선일보에 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이제 핵심적인 어떤 내용은 두 가지 부분인데 네. 결국에 첫 번째 이재명 대표가 지시했다. 가짜 뉴스입니다. 지시한 적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내용들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일 테니 이재명을 위한 방탄 어떤 이런 법안을 당에서 만들고 있구나. 이것도 가짜 뉴스죠. 자 일단 첫 번째로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 권한을 뭐 축소하는 법안을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고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상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반성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거는요, 한 번이라도 검찰 수사를 받아보셨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를 담당했던 변호인들 같은 경우는 다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들은요, 재판할 때 만약에 피고인들이랑 뭔가 뭐 특수관계가 있거나 뭐 친척관계라든지 이럴 때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검사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는 그 전부터 있어왔고 예. 이미 2020년에 네. 김남구 의원이 발의를 한 법안에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김남구 의원이 그 법안을 발의할 때도 이재명 대표가 2023년에 이렇게 소환을 당해서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당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냈습니까? 이건 거의 뭐 이재명 만물설 이런 건데 네. 모든 게 다 이재명 대 네. 거의 이재명 대표가 그 정도의 권한이나 능력이 있으면 지금 뭐 이런 수사를 받고 탄압을 당할지 저는 의문인 것이고 네. 뭐 검사 기피 제도랄지 또는 우리가 검사가 수사하는 기간은 이른바 검찰의 시간이라고 해서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네. 재판이 시작이 돼야 증거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 전에 적어도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그 재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만큼은 그 증거 목록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좀 보장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도 좀 검찰에 대해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미비함들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요청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구가. 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연구들이 모두 다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것이고 이재명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거니까 이재명 때문이다. 라는 기사였던 건데 말이 맞지 않죠. 네.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그 통과되는 그 시점에 가면 이재명 대표는 이미 검찰 수사는 끝나고 뭐 기소가 됐던가 뭐 재판 중이거나 할 거 아니에요. 네. 수혜를 받기도 어려운 것이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미 아마 어제였을 건데 정정보도 신청을 이미 냈습니다. 조선일보한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이거 다 허위사실이니까. 아니 그 언론에서 막 허위사실하고 막 그러면 저쪽에서 막 고발하던데.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정정보도 신청을 먼저 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또 답답해하시는. 아 고발하지.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바로 그 다음 날 고발하잖아요. 그 천공 개입설 나오니까 바로 뭐 최초 보도 언론을 바로 고발해 버리는데 일단 우리는 정정보도 신청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뭐 그것만으로도 일단 가짜 뉴스라는 건 확실히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시했다라는 기사를 쓰려면 네. 무슨 근거로 그런 내용을 썼는지를 밝혀야 될 테니까요. 어떻게 지시를 했다는 건지 그런 단독이, 사실이 없는데 단독이라는데 단독 그러니까요 단독 어디서 들었는지 참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조선일보에서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2의 검수완박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느냐 한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봤을 때.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이게 뭐 보수 언론도 그렇지만 그 집권 여당이라든지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일단 여권 측에서는 지금 가장 만들고 싶어하는 프레임은 네. 이재명 방탄 그리고 사법 뭐 리스크 이런 프레임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그걸 시도하고 있고요. 네. 그 프레임들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강력하게 그 프레임을 짜놔야 이재명 대표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 프레임에 갇힐 수 있거든요. 대표가 민생 행보를 하든 네. 그래도 이재명 방탄. 대표가 뭔가 우리가 장외에 나가서 국민들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집회를 열어도 이건 네.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 다 이렇게 프레임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프레임을 계속해서 가속화시키는 거라고 보이고 뭐 그럴 때일수록 민주당은 더 세게 가야죠. 그리고 대표도 그거에 뭐 위축될 필요 없이 네. 본인이 하는 거 그리고 수사 나가서 메시지 내는 거 뭐 정확하게 정명승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10일 날까지 가면 세 번 출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벌써 세 번이 됐네요. 한 지난달 한 열 번 나가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뭐 거의 뭐 그런 추세죠. 1월 10일에 벌써 첫 번째였는데 네. 그 2월 10일에 이제 세 번째 가니까 벌써 한 달 사이에 이게 세 번을 가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검찰 얘기로는 쌍방울건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를 뭐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예. 쌍방울 관련해서도 뭐 부를 것 같고 네. 또 이제 뭐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미 어제 수십 곳을 또 압수수색을 또 했죠. 그 전에 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올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압수수색을 그렇게 계속해도 뭐가 나올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백현동 관련해서 또 압수수색을 거쳤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도 계속 수사를 하겠다라는 검찰의 의지. 그러니까 이걸 해서 안 되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라는 이야. 거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거죠. 마치 이제 대표가 중범죄자인 것처럼 좀 그런 인상들을 또 국민들께 많이 심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솔직히 보입니다. 근데 그럼 이재명 대표는 아예 무시하고 검찰 수사에 응하지 말지 듣고 나가는 거예요.
아마 작년까지는 기조가 좀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검찰 탄압과 정적 제거를 위한 거에 왜 반응을 하냐. 우린 민생만 보고 가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올해 들어서면서는 대표가 아니 내가 죄가 없는데 그냥 정면 돌파하자 이런 기조로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검찰 발로 나오는 그런 언론 보도라든지 그리고 검찰 수사를 가서 그 검찰의 태도를 보고도 대표가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뭔가 뭐 물적 증거라든지 뭔가 스모킹 건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장동 일당들이나 뭐 김성태 전 회장의 그런 진술들만 가지고 뭔가 꾸려나가고 있구나라는 의식을 좀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지사가 옥중 편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전혀 사실 아니다. 전화를 바꿔준 적도 없다. 그리고 지금 계속 보도가 마치 이재명 대표의 전화기로 김성태 전 회장이 직접 전화를 한 것처럼 나오지만 그게 아니고 그 검찰의 이야기는 중간에 누가 전화를 해서 바꿔줬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바꿨다는 건데 그 중간 매개자라고 되어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혀 이재명 대표와 전화를 바꿔준 사실도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필요하면 대제신문을 거쳐서라도 누구 말이 맞는지를 가려봐야겠죠. 근데 그렇게 자꾸만 검찰 단독발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상 검찰이 흘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이 들고 있는 자료들, 검찰의 진술한 내용들이 어떻게 그렇게 언론에 나오는지 당연히 저거 아니에요? 피의자 사실 피의 사실 공표 우려도 항상 있는 것이고 공무상 비밀 누설 우려도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민주당에서도 문제 삼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지금 조선일보 단독에 나왔던 검찰 권한 축소 법안이라고 하는 그 법안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 의식이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그 검찰의 시간에는 검찰만 수사를 하고 그 기밀들을 검찰만 갖고 있으니까 사실 수사 당사자인 그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내용도 알지 못하는데 이게 막 보도로 흘러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마치 이미 정말 범죄를 범한 것처럼 예단이 짜여지고 프레임이 돼버리는 거 원래 우리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는 것이고 공소가 제기됐을 때는 증거자료 말고 공소장만 가야 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법칙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회적으로 무너뜨리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들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에 흘리고 언론도 그냥 받아쓰기 보도하고 그럼 아니면 땡이야. 그럼 이미 언론 재판이 되는 거고 만약에 막 몇 년을 거쳐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때 그때는 관심들이 다 없죠. 언론도 책임지지 않아. 열심히 보도하고 마치 검찰이 뭘 확인하려고 부른다. 검찰이 일단 맞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언론에 뭐 대장동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는 전문 증거들. 그러니까 뭐 김만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 최근에 또 나온 거는 뭐 정민용의 기사가 무슨 뭐 김만배 씨가 어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막 한숨을 쉬면서 정진상 실장이 20개를 달라고 했다. 20개가 20억이래요. 20개를 달라고 했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정에서는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판사가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판사가 보는 그 증거 기록에 위에 올릴 수, 밥상에 올릴 수조차 없는 증거인데 그걸 언론을 통해 내보낸다는 건 사실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를 약간 국민적인 감정 그리고 여론전을 위해 내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언론에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취재도 안 하고 계속해서 받아쓰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지금 뭐 거의 이재명 대표의 수사 관련돼서는 뭐 실시간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대부분들은 다 진술들 들었다. 뭐 아니면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의 피의자라고 피의자 신분이라고 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 방어권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부분들이 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낸다든지 그 진술서를 검찰에 내면서 국민들께 직접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대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이에요. 하도 그 대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막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본인은 본인의 입장을 진술서로 작성을 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장현주의 정법시대 역시 정법시대 다 왔습니다. 네,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 보내드리고요. 박봉계 전 법무부 장관 박봉계 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칼퇴를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